철강과 항만은 지역 경제의 기반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이런 기간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자 천병들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SM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박병준 씨. 박 씨의 작업장은 보기에도 아찔한 30m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입니다. 박 씨가 크레인으로 하루에 트레일러에 싣는 수출입 컨테이너만 200에서 300여 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화물을 정확히 맞춰 실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책임감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작업은 힘들고 하지만 제가 나르는 화물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광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억 4천만 톤. 석유학 원자재 수입 화물과 자동차 환적 화물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보다 3% 가까이 증가 추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근무하는 황도환 과장. 황 과장은 후판공장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작업을 통한 제품 생산에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공장 내 조업부터 품질 설비를 모두 아우르는 데이터 통합 작업으로 각종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최적의 생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세계 최초로 기가스틸이라는 초강도 강판 공장을 준공하고 경쟁력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치열해지는 철강 시장 속에서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산업 구조로 빠르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후판 모델 플랜트를 기반으로 자동차 강판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전 제철소에 확산을 할 예정이고 이걸 기반으로 광양제철소 그리고 더 나아가 포스코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항만 업계가 산업 역군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